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 좀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치료를 너무 받다 보니까 이게 또 치료 몸살이 한번씩 와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입술도 많이 붓고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동안 또 제가 촬영을 또 이렇게 많이 못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들도 자기 목소리를 알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게요. 강아지들도 자기 목소리를 알까요? 일단 먼저 답을 해드리면요. 이 강아지들도 자기 목소리를 알아요. 강아지들도. 그뿐 아니라 강아지들이 다른 개의 목소리도 압니다. 동료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자기 목소리도 알고 동료들의 목소리도 알고 심지어는 개가 100마리 있으면 그 100마리의 목소리를 다 알아요. 강아지들은. 그 자기들만의 언어도 있고요. 자기들만의 몸짓도 있지만 자기들만의 언어도 있어요. 그 자기들만의 목소리를 다 구분합니다. 그뿐 아니라 강아지들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까지도 구분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강아지들은 자동차 엔진 소리까지도 구분을 합니다. 집에 계셔보면 차 소리가 빡 나면 꽝꽝꽝꽝 짖어요. 아파트에 그 많은 차들 중에 자기 아버지가 온 자기 아빠 차를 알고 짖는다고요. 반갑다고. 또 복도를 걸어오면 자기 아빠 발자국 소리를 알고 짖어요. 반갑다고. 그렇게 가족들의 목소리, 가족들의 발자국, 가족들의 차 소리까지도 다 구분을 합니다. 동료들의 개들의 목소리도 다 구분을 하고요. 당연히 자기의 목소리도 알죠. 근데 그 어떤 훈련사에 뭐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제 강형우 훈련사의 유튜브를 보니까 강아지들이 자기 목소리를 모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시를 뭐냐면 뭐 텔레비 촬영할 때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촬영 영상을 보내오는데 걔들 방송했던 장면을 보여주면 자기 개의 목소리와 모습이 나오면 걔들이 짖더라 아니면 공격적인 모습에 자기 모습인데도 이렇게 엎드려 버리더라 겁이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해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개가 자기 목소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개의 목소리를 다 구분하고 주인의 발자국, 차 엔진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는데 개가 왜 자기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그럼 왜, 개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강형 훈련사는 개가 자기 목소리를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보고 왜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걔가 자기 목소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목소리를 알고 아는데 자기 목소리가 텔레비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걔의 지적 수준에서 봤을 때 내하고 똑같은 목소리가 텔레비 속에 있는 저 화면 속에 있는 걔가 나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겁이 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당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말고도 이제 거울을 보면 이렇게 원숭이는 뭐가 무덤을 이렇게 닦는데 개들은 자기 얼굴에 무덤을 닦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들은 자기 모습을 보고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마다 좀 틀립니다. 근데 처음 개들이 거울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당황하겠죠. 거울 속에 비친 싸나운 개 자기가 싸납게 짖으면 그 싸나운 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걔가 처음에는 그냥 놀라서 당황할 수도 있지만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란 걸 알고 또 당황할 수 있죠. 나하고 똑 닮은 놈이 저기서 나처럼 짖으니까. 근데 공격적인 말로 짖으니까 걔도 공격적인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겁이 나죠. 근데 걔들도 학습이 되면요. 아, 거울 속에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걸 알아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구나를 압니다, 걔들도. 모든 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안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보다 보면 개들도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개마다 학습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쟤가 공격적이지 않네. 내가 호의적이면 쟤도 호의적이구나. 내가 공격적이면 쟤도 공격적이구나. 내가 목소리 똑같은 쌍둥이가 저기서 나를 흉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거울 속에 저게 빛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학습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걔는 자기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단지 강용 훈련사가 텔레비에 나오는 목소리를 보고 걔가 못 알아본다고 생각한 건 걔가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나 동료의 목소리나 차엔진이나 발자국 소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를 다 알지만 텔레비 속에 나오는 화면 속에 나오는 걔의 목소리가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더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목소리가 나오니까. 목소리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생각에 따라서 뭐 조금 걔가 자기 목소리를 모른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걔가 목소리를 모르는 게 아니다. 다른 게 100마리의 목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고 주인의 차 엔진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단지 그 상황이 화면 속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모습을 한 개가 자기의 소리를 내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 상황이나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저기 있는 개가 내 목소리를 낼까? 그렇게 당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